코로나19로 이후 판로마저 막혀버린 농가가 어렵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지난해는 꿀어미나 드라이브스루 등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김해에선 아예 정기적인 로컬 푸드 장터를 마련했습니다.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착한 장터에 첫날부터 관심도 높았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김해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의 장바구니 행렬이 이어집니다. 지역에서 키운 신선한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저렴한 가격까지 더해지자 살림 고수들의 바구니도 하나둘 채워집니다. 채소 같은 거는 여기가 확실히 싱싱하고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공산품도 그렇지만 채소류는 여기 와서 항상 사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파 같은 거는 재래시장 가도 많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믿고 여기 와서 사는 거죠. 친환경 상품은 기본, 임산부를 위한 세심한 표시까지 마련된 장터. 무엇 하나 허투루 살수 없는 임산부들도 오늘은 편히 장을 봅니다. 처음 이용해봤는데 생각보다 물건도 야채도 괜찮고 친환경이라서 믿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서 오늘 집에 가서 얼른 요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주 이용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요즘,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로컬 푸드 행복 장터가 김해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존 로컬 푸드 매장에 장터를 더한 것입니다. 요즘 6, 7천 원의 가격에 금파로 불리는 대파도 절반 가격. 덤 같은 가격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매장에 진열까지 하며 중간 마진을 없애 가능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꼼꼼히 검사하고 교육도 됩니다. 저희 출하자들이 기존에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저희와 출하 약정을 맺어서 정식으로 매장에 입점을 하고요. 출하 농산물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농약 잔류 검사도 수시로 실시하고 저희 안전한 농산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겐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겐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이 목표이다 보니 참여 농가만 81곳입니다. 실제 2019년 말 시작된 로컬 푸드로 농가 소득은 1년 만에 8%가량 늘었습니다. 장터까지 확대한 김해시는 이벤트는 물론 타 지역과 달리 임산부는 택배 이외에도 직매장 사용까지 가능하게 하며 아이디어를 더했습니다. 농민들의 그 안전한 판로와 그 안전한 수입을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행복 장터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전한 먹거리, 지역 농산품 많이 이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게 될 장터, 행복한 소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